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텍스트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두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예수님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에 씌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이 쫓겨난 귀신들이 인근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 돼지들이 귀신에 씌여서 바다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모두 몰살을 하게 되죠. 곧이 이야기가 이 거라사에 있는 이 데가블리 지방 전체에 신기한 소문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요약인데요. 오늘 내용을 보기 앞서 이 오늘 본문 앞쪽, 이 5장 앞쪽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반대편에서 걸어서 오시기 전에 갈릴리 반대편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한테도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군중들이 많이 모였었죠. 예수님이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뭐랄까요? 다른 곳에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건너편 거라사로 굳이 오셨습니다. 오는 동안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태풍을 만나서 덩달아 그 여정이 힘든 험난한 여정으로 또 바뀌게 되었었죠.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이 거라사로 오셔야만 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에피소드에서 어떤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나 또 예수님의 이 선포의 모습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이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동안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살고 있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귀신이 들리고 난 다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유를 찾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고 또 이후에 예수를 전하며 또 떠나는 이런 장면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 오심을 좀 방증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지치고 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하는 듯합니다. 자, 첫 번째 시선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게 되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와서 절까지 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7절의 외침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물론 이 소리는 이 사람의 소리라기보다는 이 귀신들의 외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제 그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에 따른 답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귀신에게 이끌려 나왔음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 서 있었던 그 사람의 시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라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귀신에 씌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끝나면 쇄골한과 쇠사슬로도 막지 못했던 이 군대만한 힘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시선 속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존경이나 경배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존재 자체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이윽고 이 시선은 변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묘지와 산을 헤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돌로 자신의 몸을 헤쳐보기도 했지만 끝끝내 떨어지지 않았던 이 군대 귀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무덤 사이에 홀로 내 삶을 던져놓았던 그 귀신의 힘이 예수님의 한마디, 그 선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두렵게 느껴질 정도로 그의 삶의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그리고 곧 그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침받은 사람, 귀신에서 이제 매여 있다가 풀려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도 당신을 따르겠노라 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미션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려라. 이렇게 그를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을 치유받은 그 사람을 통해 이 데가볼리 전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정말 얼마 전까지 귀신에 씌어서 모두가 외면했던 그 사람이 멀쩡한 모습으로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선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외에 주변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의 청을 들어서 근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이 비탈을 향해 돌진하면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주변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능력보다 당장 나의 재산인 돼지떼가 사라진 것에 집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무슨 요상한 어떤 기적이나 요술을 펼쳐서 다른 사고를 칠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같이 있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귀신 들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어서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슬픕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나의 시선이 바로 이들의 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는 자에 대한 복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이 세상 기준에서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의 복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으면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떠나보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잃거나 혹은 더 가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과연 나를 기쁘게 했었나? 혹시 나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을 놓고 내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거라사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신 이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두 시선은 이렇듯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나에게 오신 이도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의 내 처지가 좋든 뭐 나쁘든 상관없이 나를 향한 사랑을 품고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부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듯한 묵상이나 어떤 고상한 마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를 알아보는 순간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